초호화 게스트라고 이렇게 붙여드릴 건데 아이린 엔슬기 님. 네, 엔씨님. 여기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나요? 댕댕미 넘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뚜라고 부르시는데 혼자 정하는 거예요? 전화 끊긴 거예요. 언제나 곁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도 난 여기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의 방 너의 방 예리한 방 뜨거운 7월 아찔한 초대가 시작된다 가요계 핵인싸 김예림 초대 신나는데? 끊지 마세요. 뭐야? 왜 끊었어? 왜 끊었어? 제가 지금 숨이 차는 거 보이시죠? 특별 무대까지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레드벨벳 최초로 유닛으로 돌아온 제 사랑 아이린 앤 슬기 언니와 함께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아니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한 채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 제가 준비했어요. 아 내가 1회 때 이제 슬기 언니한테 깜짝 전화? 통화? 깜짝 전화를 이제 슬기 언니랑 했었는데 제가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그때. 아니 통화하자마자 뭐야 왜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받았어 대박. 왜 받았어? 나 방송인지 모르고 어이없네? 어이없네? 평소처럼 하다가 이제 아이린 슬기에서 아슬이잖아요. 그래서 아슬한 언니들 온다고 해서 제가 아슬아슬하게 근데 또 말로는 또 아 귀찮다 약간 뭐 이러더니 왔는데 뭐 부채로 막 부딪히고 막 난리 우리 방송 오늘 망치려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애교하고 왔어. 아, 그러니까 우리 예린 방송을 망치려고 아니 이게 멤버들이 아니라 말리네요 오늘. 네, 둘, 셋, 해피닝. 나도 해. 뭐야 진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 맞죠? 저 몸 봤죠? 우리 인사 좀 할게. 나도 왔어. 레드벨벳이야. 둘, 셋, 해피닝.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아이린 슬기. 나도 아 예리입니다. 유닛 이름 같은 거 정해지셨는지 아이린 연슬기요. 아 네. 그러니까 심플한 게 제일 멋있는 거죠. 이제 타이틀이 오늘 아슬하고 예리한 방 어때요? 제가 지었어요. 제가 또 뚜뚜잖아요. 네. 이렇게 귀엽게 댕댕미 넘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죠. 전화 끊긴 거야. 뚜뚜가 이렇게 귀여우니까 알겠어. 자 요즘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겠어. 본격 스타 뚜뚜 오늘 방송 접어. 오늘 또 예리한 찬스 시간이 있는데 키워드가 혹시 있으신지 아슬만해 당연히 뭐 몬스터겠죠? 신곡 홍보 모르는 척 하세요 왜? 아 저는 오늘 망했어. 자 그럼 몬스터를 적고 로고를 제가 적을게요. 이게 원래 막 써야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래오래 하고 또 우리 로고 예쁘거든요. 또 슬기 언니가 그림 잘 그리기로 유명하거든요. 짠! 예쁘다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네 저희 몬스터는 이제 꿈속에서 아이린과 슬기라는 두 자아가 만나서 이제 몬스터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가진다라는 뜻을 담은 곡입니다. 특히 이 몬스터를 보실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하는 점은 저희 둘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미리 좀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하더라고요. 기대할게요.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당연하죠. 패키치지 않겠다. 아 우리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아. 하면은 부담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시고 어, 부담 없이 이거 저는 아무 부담 없어요.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좀 아마리를 몬스터라는 가사가 있어요. 아마리를 몬스터요. 어, 아마리를 몬스터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아마리를 쳐서 그럼 펼쳐. 아마리를 몬스터. 어, 그거, 약간 그거,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해보세요.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약간 괜찮.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무섭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이런 버전이 없었거든요. 약간 괜찮네요. 어떻게 다시 표정 어떻게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자 시작. 예리 안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괜찮은데? 안무를 저희가 또 새로 배웠었거든요. 하나 해주면 꽤 그림자는 두드려 내 속에 다른 게 눈을 뜬 것 같아. 이 춤은 내 안에 근육들이 좀 있어야지 출 수 있다. 운동을 좀 제대로 해보자. 몸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고 활동을 시작하면 알잖아요. 이제 막 헤어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그쵸. 이제 막 두피샵도 다니고. 근데 동선이 계속 겹치는 거. 계속 마주쳐. 왜? 언니 저 옆에 있어. 운동하는데 가서도 언니 안녕. 아, 아슬하고 예리한 질문. 네. 그래서 신문 십답 시간. 슬기 언니랑 그런 거 좀 싫어하지 않나? 좀 이렇게 얘는, 한약 이런 거. 좀 많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나연 씨가 그때 먹었을 때 뭐 괜찮다고. 저도 뭐 몇 번 먹어봤는데 괜찮아? 뭐 몸에 나쁜 건 아니고 질문에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마시지. 네가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대결하는 거지. 자 예리한 질문 신문 십답 갈게요. 그러면은 네. 자, 못 먹는 음식은? 닭이요. 저는 좀 피망? 예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보자면? 재밌는 친구. 아 정신없다 야. 자신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보자면? 귀염둥이지. 평화롭다 야. 다음 이제 아이린 씨에게 아이돌 대표 비주얼 여신. 이걸 내가 왜 말해야 돼? 읽고 나니까 갑자기 약간 이상한데 내가 특히 예뻐 보일 때는? 세수하고 뽀얄 때? 자칭 레드벨벳 카리스마 담당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내가 가장 카리스마 있을 때는? 무대 위에서 컨셉에 집중할 때. 다음 자 아이린 씨 뭐 블랙핑크 제니 씨와 식당에서 서로 밥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내미는 모습이 귀엽다고 이제 화제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날 결제는 사진까지 저거 나도 처음 봤어. 제니가 됐어요. 다음 레드벨벳 제일 순둥이 슬기 언니 솔직히 예리한테 화났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 뭐야? 화났던 때가? 없었지. 없었잖아. 있지 않았을까요? 없었지. 뭔가 얘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야 왜 있는 걸로 몰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앨범 속 숨은 명곡은? 저 오늘 좀 듣고 왔는데 데이원을 듣고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약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설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덤덤 앨범 추천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노래는 LP. LP. 저는 언니 질문 아니었니? 아 저도 레드벨벳이거든요. 그래서 타임트러블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콘서트에서 저희가 막곡으로 불렀기도 하고 이제 슬기 씨 네.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일기가 화제인데 슬기를 최고의 가수로 만든 힘은? 딱 10년 뒤에 데뷔를 했어요. 진짜? 저거를 11살 때 적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있어서 최고의 가수 남슬기 집에 찾아보는데 저게 딱 있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내 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패길 넘치는 11살이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최고의 가수로 만든 힘.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족들 저희 엄마 아빠가 진짜 연습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많이 주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의 알콜 메이트 슬기 언니라고 적혀 있는데 무섭네요. 이거 어떻게 아셨죠? 슬기 언니에게 주사가 있다면? 원래는 텐션이 되게 높아지고 그럼 손으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자요. 잔다고 네. 약간 이러고 잠들거나 그냥 깨끗하게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자요. 아이린 언니는 주사가 있다면? 주사? 주사는 우리한테 셀카 보내잖아요. 언니도 텐션이 높아져. 갑자기 있으면서 없다 그래. 뭐 셀카까지 공개해? 어떻게? 뭔 소리야? 저는 주사 뭐 없죠. 의욕은 막 이만큼이야. 먹을 막. 맞아 맞아. 이만큼 맞아, 마시고 맞아, 싶어 막. 맞아 맞아. 정작 막. 한 세 모금 마시고. 아 나. 자
저희가 이제 예리한방 질문을 갈 텐데 이거는 좀 3초 안에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리한방이 유튜브 덤덤 스튜디오 채널에 업데이트 되는 요일은 월요일, 수요일이에요. 월요일, 수요일이에요. 이미 불안하죠, 지금? 네. 예리한방은 몇 시에 올라올까요? 6시. 7시? 4시? 오, 너무 신다, 너무 신다! 자, 망했어. 여러분, 2시. 대답이, 3시.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오지?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1시? 아니지. 12시. 아니지. 4시. 아니지. 5시. 6시.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늦게 5시? 늦게 올라요, 어떡해. 다시 몇 시? 아니야. 오전 10시. 10시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 우리 그 리얼리티 나올 때도 한 10시쯤. 맞아. 보통 10시인데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 너무 뿌듯하네. 이거 내가 못 맞출 거라고 했잖아. 한 분만 몰빵하자. 이렇게 싶은. 왜 자꾸 언니를 쳐다보게 되지? 저기요, 이거. 한 명. Hi. One of them is Korean traditional tea, and another one is hot chocolate. But yes. I can tell you which one. I wish you the best of luck. Thank you. Bye. 자, 아니 냄새밖에 없어.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냄새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 핫초코, 하나 핫빵. 사탕도 주시는구나. 한 방채가 워낙 쏘야말이죠. 가위바위보. 네. 오로지 선택은 색깔로만. 너무 신나. 이거 이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죠? 거 없죠? 그런 거예요. 핑크색. 자, 딱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신난다. 먼저 고를래? 나 하얀색. 하얀색? 내가 떨려. 아닌가? 안에 뭐 들어갔어요? 제가 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생강이거든요. 생강을 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장장 120분간 달여 만든 몸에 좋은 찬데 이제 또 활동하시니까 왜 자꾸 내가 언니를 보고 말하겠지?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목 관리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따라서. 싫어. 아니야. 어디 가세요? 나는. 코코아. 나는 레드벨벳을 사랑하는 언니야. 많이 이렇게 따르셔. 아이쿠 맞아. 저는 요즘에 너 아프고 예리한방 진해 끌고 가려면 어, 힘 진짜 세. 아 싫어. 예리한방 진해 하려면은 아직 많이 남았지. 우리 이런 방송 아니야. 못 떨미 잡아서 너무 무서워요. 옆에서 마셔야죠. 끝까지 마셔야 되는 거 알죠? 다 드셔야 돼요. 이게 This is 벌칙. 뭐 아무 맛이 안 나. 먹어봤어? 어? 먹어봤어? 어. 아무 맛이 안 나. 진짜? 어. 아닌데? 아니 냄새만 나고 맛이 안 나. 언니 마셔봐봐. 이거 아무 맛이 안 난대. 어 진짜 안 나. 전혀 안 나. 나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 아니, 난 이렇게 진짜로. 많이 연습생 때부터. 나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요? 진짜로 안 나. 난 나네 맛이. 맛이 안 나지? 약간 속이 나고. 어 맛이 안 나. 어. 감기에 좋겠다. 생강차. 먹어봐. 건강 챙겨야지 우리. 야 먹어봐. 나한테 왜 이래? 건강한 느낌 그대로 예리한방 2부에서 만날 건데요. 우리 2부에서 만나요 이런 거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훅 했는데 뛰었다가 다시 왔는데 차 이렇게? 어.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받아주더라고. 알았어. 해봅시다. 2부에서 만나요. 완전 만족. 나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김예림이 무슨 말 할까? 이거는 조용히 못해. 예림이가요? 다들 레드벨벳 전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그때까지 계속해요. 계속해야죠. 나아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예리한 방.